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만일 투명 인간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엄연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사는 무국적자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5월 시위 진압 당시 무전기를 통해 내린 명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PD수첩은 무전 내용 전문을 입수 분석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네, 이것은 2009년 상반기 주요 시위 진압과 관련한 무전 녹취록입니다. 진압 작전에 대해 무전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모두 기록돼 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절차를 무시하면서 과잉 진압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쪽까지 나와. 예, 지난 5월 노동자 행사와 촛불 1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서울 도심 집회는 한 건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불법 집회였습니다. 이틀간 동원된 경찰 병력은 연 인원 총 2만 6천여 명, 시위대 17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주상용 서울청장의 무전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회 참가자들을 무차별 검거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지휘부로서 과잉 진압 행위를 조장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가피한 행위였습니다. 불가피한 행위였습니까? 예. 이게? 경찰관에 대한 폭행, 그다음에 공공의 질서에 대한 아주 심각한 피해, 이런 부분은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녹취록에 근거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촛불 집회 1주년이었던 지난 5월 2일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저녁 8시 5분경 경찰의 집회 봉쇄에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이 무대를 점거했고 경찰은 곧 시위대들을 진압하고 연행했습니다. 오늘 시청 행사가 다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검거 인원이 많아야 합니다. 초반부터 검거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오는 족족 검거해서 검거 인원을 많도록 하세요. 3기동단장도 오늘 검거 좀 많이 해요. 경찰의 해산 작전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공관을 주지 마. 야, 버리지 말란 말이야. 이소 뒤에부터 이소 뒤에. 얄마야. 붙여. 여기 붙이란 말이야. 야. 이 현장에서만 1시간 반 동안에 68명이 검거됐습니다. 지금 시민은 지금 연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를 왜 잡아가는 예. 건데요? 경찰 총장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또 미전에서 명하다가 들어 나오면 예. 의병들은 부산시대에 그 임금님 지나가는 거 한번 보는 그런 뭐라 연예인분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마 차를 모여가지고 무슨 들으면서 아 총장이 무슨 말 하라고 지금 기울인다는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총장이 딱 한마디를 세게 뭐 처벌을 켜면은 그때 애들은 이제 뭐라고 할까 아무튼 거의 전사가 된다고 할까. 적법한 시위 진압이었는지에 공방이 있었습니다. 기동단장 남대문 경찰서장인데요. 해산 절차를 한번 밟고 시작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아놓고 해산 절차를 한번 하세요. 그런데 해산 절차를 다 거칠 필요 있어요? 경찰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도 자진 해산의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3번 이상 해산 명령을 내려야 직접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을 보면 경찰 지휘부가 해산 절차를 무시하는 듯합니다. 아무리 불법적인 집회 시위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체포 검거하는 데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2009년도 집회 시위 관리 지침을 보면 시위자를 검거할 때는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시위대와 전 의경 간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될 경우 지휘 요원이 즉시 개입하여 제지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총장님 바뀌고 나서는 좀 그게 좀 공격적으로 변했죠. 좀 이렇게 작전 자체가. 차도에는 없습니다. 인도에 있는데요. 인도에 있는 것도 검거할까요? 일단 보고 깃발 있는 거 있으면 깃발부터 제거해봐. 그러면은 체증하면 체증에 시비 걸 거야. 그럼 검거해. 5월 2일 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체증에 항의해 여고생이 카메라를 치자 바로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이틀을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 그게 남자 전경 손. 그 이제 형사랑 저 사이에 경찰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경찰 행정 작용에서 제1의 원칙인 비례 원칙을 위반한 거죠. 비례 원칙이란 게 그거거든요. 가게 들어와서 빵 하나 훔친 사람을 사형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파리 잡으려고 대포를 동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아예 처음부터 예단을 가지고 초장에 대량 검거를 통해서 시민들을 겁줘가지고 아예 모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지휘부는 집회 참가자를 잔당, 걔네들, 이놈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서울청장이 서울 치안 총수기 때문에 그 직접 현장에 나가거나 또는 무전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타달할 수 없고 폭발력을 갖고 있는 시위 현장을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격으로 부추겼다는 데가 부적절하는 용어나 부적절한 지시 내용으로 부추겼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시위 진압 현장이 없던 청장이 어떻게 현장 상황을 하나하나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당장은 서울 그 시청 앞에 그 서울관장 같은 데서는 오하열도 흩어지면 안 돼요. CCTV를 보면서 지휘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카메라를 땡기면서 보면 여드름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표정관리도 좀 하라, 웃기도 봐라, 이야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해요. CCTV가 몇백 개 설치되기 때문에 너가 일거수일 터지게 다 볼 수 있다. 지난 5월 30일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 다음 날 새벽 경찰은 대한문 시민 분향소를 철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경들에게 지휘관의 명령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서울청장은 지휘부의 작전 지시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작전 그 방향을 조금 벗어난 그 일부 의견들이 예, 이렇게 좀 고의가 아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보면 지휘부도 당시 진압 상황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경비부장, 여기 서울청장, 신중하게 조치하세요. 안전하게 천천히 조치하겠습니다. 남대문 서장, 기동본부장,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현장에 투입됐던 대원들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직접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켜야지 저희가 뭘 저희가 생각으로 이걸 뜯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중대장이 뭐 이렇게 뭐 이거 저거 뜯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중대장도 위에서 받고 이런 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청장은 말을 바꿨습니다. 당초 현장 지휘관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천막을 왜 안 치우고 있나 이렇게 호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청장은 뭐 전혀 지시를 안 내린 거고. 네, 그거는 지시는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청장은 과잉 진압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무전 녹취록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경비부하고 우리 지휘부에서 취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녹취록 관련하여 전혀 이렇게 뭐 입장이라든가 이런 건 좀 밝혀주실 수 없다는 뭐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달리 이야기할 게 없다. 경찰은 시위 진압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겁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언어의 사용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과잉 진압 주장은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시위대의 불법을 단속하는 경찰이 진압작전에 임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죽어도 네. 우리 어지도 없을 사람들이고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와 유사한 완벽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요. 6개월에 한 번 출입국 사무소에 들러 체류 연장을 신청하는 김모 씨. 그녀는 현재 국적이 없다. 원래는 이게 바뀌면은 이 종이 자체가 바뀌나요? 종이 날짜만 바뀌죠. 날짜만. 발급이 안 되면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죠? 어디를 들어가서? 여기 안에 들어가야죠. 도서에. 체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녀는 불법 체류자로 분류돼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된다. 보호소에서 나오려면 최대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야 된다고 한다. 6개월 단위의 시한부 인생을 이어온 지 4년. 내가 누구인지 신분을 증명할 수 없고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녀는 무국적자다. 네, 유은필이 불법 체류, 이중국적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들어왔습니다만 국적 없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요. 예. 구체적으로 국적이 없을 경우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까? 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을 주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무국적자는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민등록이 없으면 혼인신고도 안 되고 취업을 할 수도 없고 학교를 다닐 수도 없습니다. 차를 운전하거나 통장을 만드는 일도 힘듭니다. 거의 모든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고는 있지만 그 사회에서 사람 노릇을 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 그런 무국적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올해 들어 최초로 법무부에서 무국적자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무국적자는 2008년 기준으로 210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파악되지 않은 무국적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숫자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호프집을 하는 이모 씨. 중국 동포인 그녀는 97년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에 들어왔다. 정말 진짜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 보약 같은 것도 제가 주고 그래갖고 2주에 한 번씩 우리들이 만나고 그래 만나면 먹거리라도 사주고. 지인의 소개로 얼마 전부터 그녀의 남편은 해남의 한 염전에서 일하고 있다. 마흔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갔던 남편은 한 결혼 중개업체의 소개로 동포인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중국에 가서 그녀를 만난 남편은 한눈에 반했고 여러 차례 구애 끝에 결혼에 골이 냈다. 30도야. 그러니까 200도만 돼도 무지했죠. 그러니까 소원 나오겠지. 그래. 아휴, 입안이 막 쓰다서. 돈벌이 때문에 당분간 어촌과 도시를 오가는 주말 부부가 됐지만 13년 동안 큰 다툼 한 번 없이 살아온 원앙 부부라고 한다. 이 사진은 언제 찍으셨어요? 여전히 맛있어요. 전번에 올 때 저 땅 끝에서 찍었어요. 둘이 같이. 같이 찍으려 했는데요. 너무 얼굴이 새카매 갖고 안 나왔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국적을 얻게 됐던 아내는 지금 국적이 없다. 99년 이들의 결혼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구속되면서 이들 부부는 위장 결혼 판결을 받았고 이 씨의 한국 국적은 말소됐다. 내가 이제 나도 우리 집사람 그 증명증이 공중에 떴다 이 얘기 들 때부터 진짜 거짓말을 이 머리카락이 공중에 떠불더라고요. 어땠으면 좋겠냐. 위장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남편이 발벗고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서류를 그때 한 이만큼인가 가져갔어요. 그 이거는 100%다 사실이다. 그래도 우리 신랑하고 같이 왔다 해도 눈썰미를 한 번도 안 주더라고. 그 묻는 말만 딱 물어보고 당 그랬는데 내가 얘기할 틈이 깨미 발바닥만큼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국적을 되찾기 위해 여러 기관의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돈이야 뭐 짝깁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갖고 둘이 차라리 안 갔으면은 지금 우리 마누라도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더 고생도 안 할 것이고 더 행복하게 다른 사람 나 아니라도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 이런 거 만나서라도 행복하게 살았을 건데 나는 항상 우리 마누라한테 미안하게만 생각하고. 국적 취득이 비교적 쉬웠던 시기에 결혼한 사람들은 위장 결혼 판명과 동시에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한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취소되면 이들은 무국적자로 남게 된다. 국적이 없는 사람들, 이들은 스스로를 유령이라고 부른다. 집에 강아지 같은 키우는 것도 뭐 저기 뭐 허적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인간으로서 허적이 없어요. 죽은 사람도 어느 집에 뭐 뭐라 하고 어느 나라에 뭐 뭐라 하는데 전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게 없다면 이제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유령이죠. 안 그래요? 무국적자가 혼인 신고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신랑 앞으로 동거인으로 올릴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청약구에서 단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거 하면 이제 통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 우리 신분이에요. 네. 의료보험은 딱 6월 4일, 6월 달부터 없어지는데 국민연금은 12월까지 그냥 받아가고 국민연금 공단에 제가 갔어요. 10년 전에 국적이 취소됐지만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 그동안 꼬박꼬박 세금이나 국민연금도 내왔다고 한다. 현행법상 말소된 국적을 되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적 취소 후 다시 지금의 남편을 만나 4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다는 김모 씨. 시댁에서는 가을 내로 결혼식을 올리라고 성화하지만 혼인신고나마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럼 내일부터 집 와서 받아보면 되겠네. 그럼 저희 같은 사람은 혼인신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위장 결혼으로 만약에 그 국적이 취소됐으면 네. 그쪽 중국 국적을 취득을 하셔야죠 다시. 그게 뭐 제가 이제 국적은 이제 한국 쪽에서 말소했으니까 근데 네. 이쪽에서 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쪽은 중국 쪽에서 제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포기했으니까. 그런 사람은 저희가 모르죠. 제가 뭐 그쪽 일단은 뭐 호적은 있어야지 뭘 하든 그 있는 거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국적이 있어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해당 부서의 입장이다. 그분께서 하는 얘기가 그 부처만 안 되지 다른 부처는 됩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전자리에서 114를 눌러서 양천구청, 서대문구청, 또 하나 구청, 세 개 구청을 제가 눌렀어요.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같은 사람들이 다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그 자기 귀직 사유, 자기가 위장 기론이라는 어떤 그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했다가 그 때문에 국적이 취소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 국적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본래 국적을 회복하는 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2017년도에 중국 국적을 포기했는데요. 네. 중국 국적 재취득할 수 있어요? 그거는 중국이 알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알아봐요? 저 지금 네. 한국 국적 취득했다가 지금 다 이제는 국적이 없어갖고요. 중국 그 여권도 없고 갈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국적 포기만 해드리지 회복에 대해서 내용 하나도 모르거든요. 회복하는 업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중국 영사관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해줄 따름이지 우리가 당신네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 그래요. 왜? 예, 중국 영사관에서 영사관이 와서 그래요. 왜? 이미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죽든 살든 한국 측을 매달리라. 그래 그 얘기도 맞는 얘기잖아, 설치인 얘기로. 작년 말 이러한 국적 상실자들을 구제하자는 취지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이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아주 작았죠.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는 미처 거기를 따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불법 행위인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도 있고 있는데요. 위장 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검거가 돼서 국적이 말소가 된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건 일단 위장 결혼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리고 불이익과 제재의 대상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위장 결혼 사범에 대해서는 국내와 국내에서 당연히 처벌을 하고 당연히 강제 송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귀직 사유로 국적이 취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국적을 부여하거나 가사 어떤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상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었던 만큼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우리 사회의 숙제라는 의견도 있다. 결혼을 한 것은 맞지만 어쨌거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고 한국에 어차피 평생을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한국의 구성원일 수밖에 한국 사회의 구성원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한국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무국적자가 된 사실도 모른 채 살아온 10년. 그녀는 국적이 없는 자신을 물건보다 못한 처지라고 말한다. 네, 결혼해서 10년 넘게 잘 살고 있는데도 위장 결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 이건 더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당시에는 결혼 중개업자가 불법 브로커로 걸리게 되면 해당 브로커가 중개한 모든 결혼이 위장 결혼으로 취급됐습니다. 때문에 이 씨처럼 실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위장 결혼 판명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또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인 98년 이전에는 위장 결혼으로 판명되면 본인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국적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뒤늦게 바로잡으려 해도 증명할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행정관서와 연계가 잘 안 돼 세금이나 연금은 계속 징수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마석의 가구공단. 한국 사람들이 떠난 자리를 이주 노동자들이 채운 지 이미 오래다. 더불어 이주 노동자끼리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갖는 일도 많아졌다. 국내에서 출생한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올해 5살인 마히아는 국적이 없다. 그 아이들이 사람이니까 뭐 다 한국 사람이 걸리는 어떤 병에든지 다 걸릴 수 있고 아프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이주 노동자 센터와 병원 측의 도움으로 마히아는 오늘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1년 전부터 자주 머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그동안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검사를 계속 미뤄왔다. 그냥 엑스만 찍었어요. 그거는 우리 골반 없으니까 비싸요. 안 찍었어요. 제가 그래서 1년에 가는 거 찍어야 돼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머리. 머리? 얼마나 아파요? 많이 아파요? 불법 이주 노동자나 마이아 같은 무국적자는 병원비에 대한 부담으로 아파도 병원에 오기를 꺼려한다. 대부분 오셔서 그 금액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냐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뭐 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예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한 치료만 받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MRI 사진인데 보통 이 반으로 뚝 나눠서 양쪽에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으면 거의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머리 쪽에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과는 달리 마이아의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이었다. 너무 아프시면 그때 이제 살짝 아기들도 약 처방 필요할 때도 있고요. 우선 스트레스 안 받게.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 기간인 요즘 가구공단 거리에는 적막감이 감돈다.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바깥 출입을 삼가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지 7년. 한국에서 태어난 마히아는 방글라데시 말보다는 한국말에 더 능숙하다. 노란 나비 흰 나비 주물주물 안아라. 사랑해. 마히아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2만 원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0만 원, 15만 원에 해야 돼요. 그 동안에 비자 갖고 못 갔어요. 우리 의료금도 없고 뭐 비자도 없어요. 다 비싸잖아요. 그 동안에 못 갔어요. 자의적인 선택으로 불법 체류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그 자녀의 무국적에 대한 책임은 그 불법 체류를 자의적으로 선택한 부모들한테 우선 최우선적으로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 입국해서 자녀만 낳게 되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자녀를 낳게 될 거 아닙니까?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지 20년. 체류 외국인은 100만이 넘는다. 더 이상 이들을 낯선 이방인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 사람 필요에 의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의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미등록한 노동자들의 자녀이지만 아이들이지만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끌어안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꼭 모든 게 안아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켜보는데 시작! If you're happy and to know, clap your hands. You're happy. 한 탈북자 단체와 북한 이탈주민 후원회가 주최하는 영어교실.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을 돕기 위한 소양교육이 한창이다. If you're happy. 차가 맥히고 그럴 때 무슨 시간이요? 러시아. 네? 러시아. 어떻게 써요? 러시아. 우리는 여기서 12년 전 PD 수첩을 통해 소개됐던 탈북자 김용화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앵커. 실제로 제가 이 상태로 여기서 몇 년을 더 있으라면 탈출이라도 하고 여기서 살 생각이 없습니다. 떳떳한 국민으로 살 때 정말 이 여기서 사는 기간 새롭게 살아볼 각오도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당시 PD수첩에서는 열차 사고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북한을 탈출했던 김 씨가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을 방송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 공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조한 중국 거민증 때문에 그를 탈북자가 아닌 중국 밀입국자로 분류했다. 출입국 당국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탈출했느냐, 중국에서 출생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국적이 어디냐 거기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중국 거민증 소지 여부 그것이
핵심되는 문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 시절에 찍은 사진까지 증거로 제시하며 탈북자임을 주장했지만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세계적인 뭐 국제고아라고 하면 국제고아고 세계적인 거지라고 하면 세계적인 거지고 뭐 이렇게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북한으로 보내질 것이 두려워 김용화 씨는 99년에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했다. 그의 사연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국내외 화제가 됐다. 그로부터 10년 후, 현재 그는 서울 주민으로 살고 있다. 북한을 탈출한 지 14년 만인 지난 2002년, 그는 마침내 탈북자로 인정받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20여 차례 소송을 진행했던 김 씨.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한다. 일본부터 소송을 거니까 재판장에서는 북한에 가서 당증이나 예? 신분증을 복사해라도 오라고 하는데 저를 북한으로 가라는 거는 그대로 가서 죽으라는 취지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은 컸다. 국적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조국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국적이니까. 그 조국이라는 게 정말 내가 가지고 싶었던 이름인데 북한에서도 뺏기고 여기서도 뺏기고 나니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고 그 다음에 제가 병나도 어디 병원에도 못 갑니다. 어떤 의료보험이나 모든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는 뭐 아무런 권리도 없고 죽어도 그냥 뭐 어디 묻힐 장소도 없고 나는 무국적자니까 나한테는 그 어떤 희망의 희망이라는 거 송두리째 다 빼앗아간 거죠. 예? 중국이나 제3국을 통해 들어오는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김 씨와 같은 무국적 탈북자도 증가했다. 강제 송환은 면해도 한국에서 이들은 무국적자로 살아야 한다. 예. 어느 사람인가 어디 사람인가 이렇게 많이 지금 물어볼 때 있어. 예. 그럴 때 아 나는 어디 사람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 산 뭐 정말 이거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물어보면 정말 속이 답답하고 이게 스스로 이게 스스로 또 그래서 여기 와서 병원에 가보신 적 있어요? 그 때는 지성제를 먹고 팥을 그냥 붙여놨거든요. 실제 무국적자는 신분증명서가 없어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그나마 이들 부부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내주어 당분간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유를 꿈꾸며 목숨 걸고 탈출해서 온 한국 땅은 이들에겐 창살 없는 감옥과 다름이 없었다. 제 꿈은 국적을 빨리 취득하는 게 제 꿈이죠. 빨리 국적을 가져야 인간답게 살죠. 지금 인간 나이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현행법상 북한에서 나고 자랐지만 부모가 화교 출신이거나 탈북 과정에서 중국 등의 국적을 취득했던 사람은 탈북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중국으로 보내지고 이는 곧 북한으로의 송환을 의미한다. 낳아준 부모는 북한 사람이지만 가난 때문에 화교 집안의 양녀로 가게 된 공모 씨. 중국을 거쳐 한국 땅에 도착했지만 탈북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외국인 보호소에서 지내야 했던 그녀는 중국 송환에 앞서 다급한 구명을 호소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가서 강원도 원산시 탈북동에서 온 X입니다. 오직 자유 한우마를 위해서 희망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다시 중국이라는 나라, 북한이라는 나라 다시 돌아간다. 북조선은 나라를 도피했거나 탈북하면 잡아가면
무조건 죽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냥 이 한 번 살려달라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얼마 후 중국으로 보내진 공 씨는 북한으로 송환돼 처형됐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정부 당국에 의하면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02년 이후 매년 1,000명이 넘는 북한 이탈주민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현재 44명의 사람들이 국적 없이 생활하고 있다.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는 위장결혼으로 국적이 취소되거나 탈북 과정에서 북한 국적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난민 신청자, 불법 체류자의 자녀 등이다. 아프리카 서부의 연안국 라이베리아 출신의 조세프 바나하이 씨. 라이베리아 부통령의 경호원으로 일했던 그는 반정부군이 내전을 일으키면서 숙청 대상이 됐고 10년 넘게 기니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2년 전 한국으로 와 난민 신청을 했다. I have problem up to now with my legs because I need to do operation here also. 그는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This is the blacklist of important Liberians that are wanted to be killed. So here where you found the star is my name. 기니의 정부 요원이 작성했다는 이 명단은 유엔 직원을 통해 전달받은 것이다. I believe that my enemies are still there waiting. Anytime I get there, they will want to kill me. So for this reason, I will never ever go back to Liberia. 그러나 지난 4월 조세프 씨는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그가 느끼는 공포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셉 씨는 현재 난민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난민 인정을 위한 2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신청자 2,400여 명 가운데 140여 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계속 선진화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과연 거기에 합당한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선전을 외치면서 진짜 필요한 어떤 그 소수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거기에 관심도 안 두고 있고 기준도 없이 행동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는 47년 전에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탈북자들이 이제 대량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무국적자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90년대 말부터 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된 어떤 그런 협약의 의무를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부정한 게 아니었나. 무국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인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될 필요가 있다. 올 초에 이루어진 무국적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정부에서도 무국적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한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신원 파악을 위해서라도 어떤 관리를 위해서라도 어떤 증명서 같은 제도는 좀 도입의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좀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그 사람들에서 어떤 구체적인 치료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기존의 치료 자격에 편입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치료 자격을 만들 것인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변화된 사회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외국인과 소수자에게는 유난히 좁은 관용의 폭.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넓혀야 하지 않을까. 법무부는 어제 이중 국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이중 국적을 인정해주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귀화 요건을 완화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무국적자에 대한 대책도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 저희 PD수첩이 보도한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군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15일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장급 장성을 단장으로 20여 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수사단은 납품 비리와 뇌물수수, 수사 방해 등을 수사하게 됩니다. 한편 해군은 수사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실장 김모 대령의 보직을 해군대학 선임 교관으로 변경했습니다. 해군은 또 공익제보자인 김영수 소령이 PD수첩과의 인터뷰로 군인 복무 규율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끝날 때까지 김소령의 해군대학 교관 자격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김소령은 군인 복무 규율을 위반한 자신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을 위해 제보했으면서도 군인 복무 규율 위반을 인정하고 징계를 감수한 김소령의 군인 정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PD수첩은 이번 일이 우리 군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국방부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